오늘 낮에 무척 더웠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35도를 넘기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더 뜨거운 날씨가 예고돼 있는데 다음 주까지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김지은 기자입니다.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땅에는 아지랑이가 피어납니다. 계속 부채질을 해도 얼굴에는 땀이 흐릅니다. 더위를 피해 그늘막에 눕기도 합니다. 엄청 이번 여름에서 제일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오늘이 대구는 오늘 35.2도까지 올랐습니다. 수도권도 더웠습니다. 서울은 30.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텐트 안에 있으니까 등에 땀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땀으로 샤워한 기분이었고 엄청 오늘 갑자기 더워지더라고요. 아니 땀이 주르륵 흐르고.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경기 여주 금사면 35.8도였습니다. 삼척은 35.4도, 경주도 35.2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광주, 대구 등 13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인데 작년보다 하루 빠릅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덥습니다. 서울은 물론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한반도가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일사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에서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